근데 알더래 만당인 거를. 아니, 그렇게 좁혀나가면서 물어보면 아키네이터야? 아, 성우세요? 아닙니다. 목소리 쓰는 일을 하세요? 네, 맞습니다. 유튜버세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혹시 만당인가요? 아키네이터야? 개웃기네. 아키네이터. 아니, 씨. 아키네이터 해봐. 나 해보라고? 병병병 나오나 궁금하다. 병명은 나옴! 아 진짜? 나오지 않을까? 몰라. 한번 해봐. 이젠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? 남자인가요? 네. 유튜버입니까? 네. 와 요즘 이모입니까? 유튜버입니까를 바로 물어보네. 아니요. 기역이 캐릭터에 들어갑니까? 병병병. 아니요. 아니요. 그걸 굳이 말해야. 현존하는 인물입니까? 예. 왜 이렇게 못 맞춰? 근데 질문이 좀 많긴 하다. 세 글자예요. 인권 변호사 출신이냐는데? 인권 변호사 출신이. 내 생각에 이거 절대 못 맞춰.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? 네, 저 듀라한입니다. 얼굴 질문 잘합니까? 아니요. 더워. 나 부제짱! 안 나오잖아. 아니, 병병병이 없어? 아니, 세상에! 형 바보야? 박병희! 형! 개웃기네. 난 부제짱님 안녕하세요. 왜 없지? 아니 왜 없어? 말도 안 돼. 아니 형. 왜? 형 바보야? 왜? 아키네이터가 형 안경 낀걸 어떻게 알아? 그지.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해야지. 아닐 아니 겁니다 해야지. 근데 이거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.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병병병이 나오길 바라고 했어. 만약에. 빨대가리야? 내 시청자들은 나 안경 끼는 줄 알기도 해. 병봉이들은 안경 쓴거 모를걸? 병풍이들은 나 안경 쓴거 알아. 그래? 유튜버로 보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? 그래. 그게 맞나? 형 상당하는 박병이 찾는 거야? 아니면 유튜브 병병병 찾는 거야? 유튜브 병병을 찾는 거지. 그래, 그러면 안경 낀 거로 하면 안 되지. 모르겠습니다, 지금 그건. 그러면 모르겠습니다요. 저거 이게 뭐야? 다리가 있습니까? 다리가 인간입니까? 뭐야, 뭐. 다리가 있습니까도 모릅니다지.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? 아닙니다. 게임을 하는 유튜버니까 예. 기억이 들어갑니까? 아니요. 세 글자입니까? 예. 얼굴이 아름답습니까? 네. 야 이거 절대 못 맞춰. 큰일 났다. 꼬였다 꼬였다. 야, 왜 말을 그렇게 해? 얼굴이 좀 꼬였다. 에이, 왜 말을 그렇게 해? 절대 못 맞춘다. 이미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해서 꼬였다니까? 에이, 랑캐님 유튜버 병병광광! 아니 왜 나 모르지? 이상한데? 근데 왜? 아니 근데 진짜 나올 텐데. 오케이. 얼굴이 아름답습니까부터 다시 해볼게. 거기부터 다시 해볼게. 아니 그냥 오케이. 처음부터. 아니 없다고? 아니 병병병 나 29.7만인데? 저 29.7만이에요. 바나나 TV 안 아니 근데. 나오네. 아 병병병 안 나오네. 학고네. 아니 뭐지? 발제부로 해보자.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학고야? 나 진짜 심하구나. 발제부로 해보자. 발잽? 그래, 발잽 그러면 나오나 보자. 이름이 두 글자니까 그렇습니다. 마이크로프트 마니아는 아닙니다. 이름이 히윗이 들어가나요? 발제 아닙니다. 조정석과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질문이 왜 저래? 대통령 선거 뭔데? 자신을 좋아합니까? 그럴 겁니다. 그럴 겁니다. 와우돌 롤과 관련이 있고요. 마이 장인입니까? 오호! 오! 맞추겠다. 와, 대박! 발제 바로 맞추네. 갬빗병 서열 정리됐다. 아 그럼 재훈이는 40만이 넘는데요, 여러분. 아니 잠깐만. 형 개웃겨. 40만이 뭘로 보여?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봐봐. 형 참고로 나는 나와. 나도 나올 걸? 넌 나올 것 같아. 안 궁금해. 나도 해봐. 황난하고 나 죽어도 안 나오던데. 아나 하는 거야 지금? 뭔데? 25세 미만입니까? 아 얘로 하고 싶다. 아니요! 진짜 개 너무하다. 아이들입니까? 그럴 겁니다. 뭘 그럴 겁니다야. 여기서 꼬였다. 똥이 박십니까? 네. 바나나와 관련되나요? 와, 야, 개빨리 맞췄어. 어머. 야. 야, 박혜민! 사진도 누가 넣었는데. 아, 개 웃기네, 이거. 야, 이거는, 나 되게 빨리 나온다. 진짜?
이 정도냐? 나 되게 그 빨리 이 정도로 나온다. 얼굴이야? 아까 아이돌이랑 뭐 이상하게 했는데 또 나오네. 아니 그러니까 나 중간에 아이돌입니까? 했는데 그럴 겁니다 했는데 근데 이걸 맞히네. 아, 야 중간에 꼬아도 맞춰? 그니까 이건 아 그니까 아키네이터가 아이돌인 걸 인정한 거다. 맞네. 아이돌우 아이돌우 나봉이들의 아이돌이라고 했네. 아 즐겁다. 아 나 되게 빨리 나온다. 아 근데 진짜 금방 나온다. 아니 병병병은 안 나오네. 나 왜 안 나오냐? 진짜 개웃긴다. 만당은 나오는 거 나도 사실 알고 있었고. 킬링벌스로 가보자. 킬벌 나온다고? 아 아니, 진짜? 근데... 진짜? 병병병만 안 나오네. 아이씨. 킬벌을 한번 해볼게. 다리가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아니야? 아니지. 잠깐만 다리가 있지. 잠깐만. 이게 뭐야? 캐릭터 기준이야? 실제 인간 기준이야? 뭐야 이게? 왜 이렇게 못됐게 굴어? 팝콘 뜯는다. 팝콘. 삐어들. 짝말이다. 비트박스를 할 줄 압니까? 비트박스 할 줄 알 것 같긴 한데. 할 줄 알 것 같은데? 그럴 겁니다로 가자. 아니 할 줄 몰라. 아 그래? 관련... 잘할 것 같은데? 이게 갑자기 다 모이네. 그러니까 아니 아키네이터로 하나 되는 약간 그런 병병병 술방이야? 진짜 병병병 절대 안 나옴. 아이씨! 그거 얘기하지 마. 내가 알아서 해. 내가 지금 계속 해보고 있거든? 내가 등록할 거야. 아키네이터에 내가 등록할 거라고 가만히 있으라고. 절대 안 나옴. 아니 알았다고. 왜 안 나오지? 아 가만히 있으라고. 아무도 안 찾아보니까. 그럼 등록하면 나오거든. 등록하면 되지. 그걸 셀프로 등록한다고? 그럼 뭐 어쩌겠어. 아무도 등록 안 해주는데. 내가 계속 해볼게. 일단 나 병병병 찾아볼게. 나 내봐야지. 아니요. 예. 예. 형 혹시 은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? 가끔 활용하곤 해. 먹으면 책상 밑으로 은신하잖아. 맞네. 뭔가 이상한 게 도출될 것 같은데? 책상 밑으로 은신하잖아. 곰질문 쓰면서 그래 얘 자꾸.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담으로 가는 게 있어. 아키네이터가 지지치고 넌 도대체 누굴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봤어. 아 하지마 하지마. 아니 내가 나중에 할 거야. 병병병 혹시 아들이 있어? 아들. 2년 전에 한 명 그 두 살짜리 걔? 병병빈 걔? 형은 못하는 게 뭐야? 은신도 하지 아들도 있지. 네 글자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데? 렉사이로 유미한테 진 적이 있냐는데? 야 그거 나잖아! 아 진짜 개 짜증나네. 아니, 이게 아키네이터에도 올라와? 야 누가 해놨어 그거? 야 누가 했어? 야 진짜 악질이다. 아니 그러면 이거 여기서 얘 하면은 얘 하면 나 나오고 그치? 바로 박나나야? 박나나 TV. 오 이용이 들어가. 이씨입니까? 아니요. 마인크래프트 아니고. 검은 머리냐고? 몰라. 아, 내 거 찾지 마. 내 거 이제 그만해. 왜? 내가 찾아줄게. 기다려봐.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찾아요? 아니야 있을 거야. 있을 거야. 기다려봐. 내가 씨발 그냥 아싸야. 내가 병신이야. 형 있다는데? 아 책에 다 보니까. 어 유튜브 구독자 10만 이상. 그래. 인터넷 방송한 지 10년 안 됐는데. 결혼했어 혹시? 결혼 아까 했으니까 아들 딸 있겠지. 아 그러네. 어 누구를 생각하냐고 물어보잖아. 어떡해. 한재훈이 씨발 병병을 찾는 아키네이터.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에 이거 올렸어. 아키네이터 진짜 개겁나는 거 봐. 아니 근데 나온대. 안 나와. 중간에 나 진짜 상처 받을 것 같아. 아, 그래 알았어. 진짜 상처야. 어 있네. 있는데 하지. 있는데? 그러니까 형 있다니까? 뭐가 병병병이 나온다고? 어 있어 있어. 우리 뭐야? 시청자분이 인증해줬어. 합성한 거 아니야? 아이 와 너는 진짜 왜 그러냐. 나나야 너는 진짜 넌 네가 제일 나빠. 병병병 특이하다 한번 봐야겠다. 병병병 아키네이트 나오. 바나나 TV. 병병병 살아있어? 나는 학고야. 아니야. 아니야 나 학고야 알아. 조회수 제일 잘 나오잖아. 조회수가 뭐가 중요해. 중요하지. 계란집 서비스도 못 받는. 내가 학고야. 내가 학고야. 나도 알아. 아, 형이 학고는 아니야. 계란집은 계란집은 그냥 씨 박나라 먹으라고 그 구석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. 니도 못 먹었잖아 발제. 그걸 어떻게 먹어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. 내게 아닌데. 아 그런 거야? 그건 내게 아니었어. 그건 우리 게 아니었어. 그건 박나라 거였어. 그놈의 계란집. 아, 재밌네.